안녕하세요. 이제 외출 준비를 마치고 나가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11월 16일 독주의 일주일 전입니다. 다음 주 23일이 독주이기 때문에 지금 일주일 전인데 오늘 한번 저의 일상을 찍어보려고 해요. 많이 바쁜 하루가 되겠지만 열심히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리허설 현장에 거의 도착을 했습니다. 같이 이번에 연주하는 피아니스트 스튜디오에서 맞춰볼 예정이고요. 지현 양도 오기로 했습니다. 어제 수능을 잘 봤습니까? 네. 잘 봤답니다. 다행이다. 좋겠다. 근데 앱은 안 깔았어요. 7D 끝날 때까지 유지하면 안 돼. 해보자.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수능도 잘 봤으니 공방에서 터진 곳이 한 두 곳 있어가지고 그걸 본드로 붙이고 시선이 좀 높아서 살짝 내리고 레슨도 하고 지금 나왔는데요. 바깥에서 일은 끝났지만 들어가서 오늘 밥을 해야 합니다. 오늘 파스타를 해보려고 합니다. 해산물 파스타를 해보려고 하는데 맛있게 돼야 할 텐데 이탈리아에서 사온 빠끼리라는 한번 면수를 내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니 택배가 없는데 뭔지 모르겠네. 이것은 결혼식 영상입니다. 결혼식 DVD가 그때 이번에 Feel Good Story라는 데서 이따가 한번 오빠가 오면 신랑이 오면은 감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난다 신나. 이제 이거부터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큰 파스타 면을 보신 적이 있나요? 빠끼리 진짜 맛있어요.